안녕하십니까. 강동탑 부동산 이창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고덕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다세대주택 한번 와봤습니다. 투룸, 쓰리룸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릴 집은 투룸 신축 다세대입니다. 기존의 다세대에 비해서 자재들이나 모든 시설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거실 바닥도 그렇고 등도 그렇고 건축주가 상당히 신경 쓴 흔적이 많이 보이고요. 매매로 나온 집이고요. 저와 함께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요. 입구부터가 바닥, 벽면이 모두 대리석, 그리고 방화문도 굉장히 튼튼하고 고급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다 대리석 마감. 신발장은 이렇게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을 마련해 놨고요. 투명 슬라이딩 주문을 해서 개방감도 좋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바닥 보세요. 바닥이 대리석 처럼 보이는 데코 타일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대리석 재질로 마련되어 있고요. 문틀도 그냥 저렴한 제품이 아니라 영림도어 제품을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자, 입구 첫 번째 방 안방인데요.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자, 실내에 이렇게 간접 등을 놓어 놨어요. 다세대 신축 다세대 빌라들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지만 이 정도로 신경 쓴 집은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안방 화장실, 세탁실 이렇게 있고 방에서 보이는 바깥 뷰도 답답하지 않고 아주 시원합니다. 저 멀리 고덕 아이파크 아파트가 보이네요. 에어컨에 간접 등 조명에 LED 등까지 그리고 바닥도 깔끔하게 원목마루로 깔아놨습니다. 자, 거실로 나왔고요. 자, 바깥쪽으로도, 거실에서 보이는 바깥쪽도 가려지는 뷰 없고, 지금 여기, 냉장고 자리, 그리고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 되겠고요. 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죠? 공용 화장실. 공간이 좀 좁아서 샤워 부스를 따로 만들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샤워기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따로 있고, 주방 쪽에는 이렇게 인덕션, 개수대도 창가 쪽으로 나와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투룸이고요. 작은 방에도 간접 조명을 넣어놨고 에어컨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방, 거실 그리고 방에도 에어컨이 있고요. 지금 이 집에는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이 집을 매수하시면요, 이 테라스 공간을 내 안마당처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테라스도 제법 넓습니다. 옆집가에는 분류하는 차양을 만들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이는 쪽이 고덕산입니다. 오른쪽으로 멀리 고덕 비즈밸리가 조금 보이고 이렇게 고덕산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테라스가 생각보다 엄청 넓습니다. 이 공간에서 여름에 바베큐도 해먹고 친구들 불러서 놀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덕동의 신축 투룸 다세대주택 둘러보셨는데 다른 어떤 집보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쓴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동탑 부동산 이창호 대표였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나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